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강화부대는 제3지구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들을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한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로. 디펙트 라인 임계점까지 1분! 실드 전개합니다. 0-7-5-3-1 포드랜딩 완료. 피지컬 쉴드 제거. 해치 오픈. 해치가... 어서... 제발... 다키... 이브, 괜찮아? 여긴 위험해. 와서 내 손을 잡아. 이브, 정신 차려! 다키... 내 말 잘 들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알파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 모의 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잠깐 이브, 뭔가가 있어. 이브! 이브, 괜찮아? 알파 네이티브. 여기야 친구, 네 상대는 나야. 조용하구나.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준비.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여기가 에이도스 7?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퓨전 셀?
고에너지 압축 전지야. 덕분에 지구의 밤은 아직 어둡지 않지. 아, 인피니티 셀의 전세대 버전이구나. 잘 챙겨둬. 지상에선 귀한 물건이니까. 크랙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주차 타워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이런 곳에 레퓨즈 캠프가... 레퓨즈 캠프? 그게 뭔데? 앞서 지구에 도착했던 강화 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야.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 걸까? 레퓨즈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 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어제는 구해줘서 고마웠어. 뭘 새삼스럽게. 덕분에 몇 년간 모아둔 엑소스파인 메터리얼들을 거의 다 쓰긴 했지만. 괜찮아. 덕분에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거잖아. 넌 알파 네이티브를 찾을 수 있고 나는 혼자 올 수 없는 이 도시에 왔으니까. 기록 보관소만 찾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 테니까. 저 녀석은... 이겼어. 굉장해. 알파 네이티브는 아니었어. 알파가 아닌데도 이 정도라면 앞으로 만만치 않겠는데. 그럴지도. 어쨌든 다음 길 안내를 부탁해, 아담. 잠깐만. 맵 데이터 좀 보고. 기록 보관소까지 직선 거리로는 멀지 않은데 블록 하나가 통째로 물에 잠겨 있어서 말이야. 건너갈 방법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찾았어. 석상 너머로 역 간판 보이지? 저곳에 블록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장치가 있어. 뭐? 지금까지 방치된 장치가 가동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레퓨저 캠프도 멀쩡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참 믿음직스럽네.
이브, 괜찮아? 아, 잠깐 어제 일이 떠올라서. 쓸쓸하고 고요해, 이 도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도시는 병들기만이다. 이브, 만약 알파 네이티브를 해치우고 나면 뭘 할 셈이야? 강화 부대원의 존재 의의는 단 하나.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것뿐이야. 모든 네이티브의 말살 말이지. 한종의 멸절이에 자신의 존재의 의의라니. 즐거운 일은 아니군. 기록보관소에 오게 되다니 꿈만 같군. 이제 하이퍼드라이브만 찾으면 돼. 22세기 초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경고했던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인내와 적응만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심장을 대체한 바디셀은 산소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물공학과 나노기술의 발달로 노화나 질병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기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산업, 우주개발에도 놀라운 약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으며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선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마더스피어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 에이도스 7에서 번영과 화합을... 생소한 이야기들 뿐이야. 아담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인류의 과거는 최후의 전쟁과 함께 다 묻혀버렸어. 이건 그 전 시대의 기록 영상일 거야. 하이퍼셀, 이게 네가 찾던 거야? 맞아, 하이퍼 드라이브에서 꺼내면 돼. 1차 목표는 달성했어. 비상 전력이 꺼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 드디어 구했군, 하이퍼셀. 덕분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고마워, 이브. 그래, 그럼 이제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려줄래? 물론이지, 여기서 멀지 않아. 전망이 끝내주는데? 전쟁 이전의 풍경은 어땠을까? 이분 네가 생각하기엔 어땠을 것 같아? 똑바로 선 빌딩, 관리된 자연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뭐, 상상력 형편없구만. 하긴 지상에 내려와 본 적은 없을 테니.
활기가 넘치는 거리, 깨끗한 대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아담은 그런 걸 본 적 있어? 있었지. 아주 예전에.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거야? 아담이 말한 풍경들을 상상해보고 싶었어. 어려워. 그만 가자. 드디어 밖으로 나왔군.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드라포드가 이런 곳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거야. 크레이터도 포드 덕분에 생긴 거고. 저건 5차 강화부대의 포드야. 우선 가까이 가보자. 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리버 위야! 세상에,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네. 이 녀석이 알파 네이티브야. 이 코어를 보면 알 수 있어. 알파 코어라. 만약 그녀라면. 이브. 너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사실... 여기! 여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제발요! 사람 목소리? 포드 아니야. 거기 계신 분, 좀 도와주세요! 야! 뭐야? 강화 생존자인가? 구조 시그널을 보낸 게 너야? 네? 네! 저 맞아요! 그쪽은 7차 강화부대원 맞죠? 맞아. 그런데 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5차 강화 스쿼드 엔지니어링 서포트 릴리 아르테미스 2세. 편하게 릴리라고 불러주세요. 정리하자면 2년 가까이 은신처에서 후속 부대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리와 만난 거네? 맞아요.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오랫동안 후속 부대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진짜 외로웠다고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브는 강화부대원 어설트포스죠? 맞아. 그럼 제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장비가 있어야겠지만. 장비라. 사실 아까부터 하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실은 나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어. 네? 정말요? 인류 최후의 도시 자이온이지. 거기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릴리가 원하는 장비를 갖춘 내 아지트도 있고.
그럼 빨리 거기로 가죠. 그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자이오는 지금 정신적 지주이신 오르칼림의 지도 아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이브, 너 역시도 동료들을 잃고 임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이온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와 오르칼림도 네 임무를 위해 협력할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 서로를 돕자는 이야기지. 어때? 나도 덕분에 알파코어를 얻을 수 있었긴 한데, 마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브. 맞아. 거절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오르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하고 싶어. 그건 문제 없을 거야. 오케이,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결정됐으니 자이온으로 출발해 보실까? 예!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래 보이는 저기가 내 아지트야. 보조 엔진의 출력이 약해서 좀 흔들릴 거야. 모두 꽉 잡아.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기억을 안 차는 공간 맞죠? 예리한데? 이곳 아련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어서들 오게나.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지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고우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 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코어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지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브, 릴리, 이쪽이야. 으아,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아,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수만 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만이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지. 아직은 능력이 미천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브.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보니까 좀 숨통이 트이네요.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아,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고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기 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천사님. 천사님이 이런 곳에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이브,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드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드론이 변했어.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드론이 아니에요. 원거리용 발사체를 사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드론 2.0! 아니, 이건 이미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에볼루션! 대단해, 릴리. 코요니의 기술력 어때요? 꼬맹이가 남의 드론을 멋대로.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탄환이 부족하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부탁한 물건 찾아왔어. 여기. 수고했어, 이브. 도시를 둘러본 소감이 어때? 빈 곳이 많아서인지 쓸쓸해 보였어. 아무튼 황무지로 가자. 아담. 아, 그게 말이야. 테트라포드 조향 장치에 좀 문제가 남아서 오늘은 출발이 어렵겠어. 그럼 언제쯤 준비돼?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도보로 이동할게. 드론으로 안내만 해줘. 뭐라고? 황무지는 생각보다 넓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무엇보다 황무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아, 못 말리겠군. 그럼 드론으로 안내를 도와줄게. 이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고마워. 황무지로 가는 길은 저쪽이야. 황량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이렇게 드넓은 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죽음이 기다리는 사선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알테스 레보아의 스캔 좌표는 입력해뒀어. 그럼 출발하자. 멈춰라, 외제인. 넌 누구지?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유적을 지키는 로얄가드 퀼.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아니, 우린 오르칼림의 부탁을 듣고 여기 온 거라고요. 그렇다 해도 자격이 없는 자를 들여보낼 순 없다. 자격? 그래, 나를 쓰러뜨린다면 들여보내주도록 하지.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한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마. 블레이드가 작동하지 않아. 너 드론 스캔도 막혔어. 잠깐만. 아, 난감하군. 특수한 보안 전자기장이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어. 분명히 네이티브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드론 장착은 가능한 것 같아. 원거리 사격도. 릴리의 개조덕을 보게 되네. 그거면 충분해. 진입할게. 하이퍼셀의 보존 상태는 양호해. 자, 잘 챙겨주시고. 그럼 돌아가 보실까? 밖으로 나가면 포드가 대기해 있을 거야. 어, 잠깐만. 이런 곳에 레거시가... 레거시? 그게 뭔데? 앞서 지상에 내려온 강화 부대가 남긴 기록용 장치야. 후속 부대를 위해 주요 정보를 남겨놓는 거지. 그렇군. 그런데 어째서 강화 부대가 여기까지 왔을까? 뭔가 알파나 엘더에 관한 단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레거시를 확인해볼게. 2차 다이브 이후 8일차 세 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리플리와 아니스. 아니스의 상태는 좋지 않다. 아마도 DT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화 지점에서 4.4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연구소를 발견했다. 이 연구소는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 같지만 침식이 심해 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곳의 데이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쟁 이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바로 인류와 인류가 만든 안드로이드, 이른바 안드로와 에이도스 간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패배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지하시설 등으로 숨어들었지만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인류의 멸망도 코앞이라 생각되던 찰나 변수가 나타났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른바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괴 생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호전적인 네이티브와의 전쟁으로 안드로이드들은 파국을 맞이했고
아마도 그 사이 인류는 콜로니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난 네이티브의 기원을 조사해보려 한다. 그 출발선에 엘더 네이티브가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마더 스피어의 축복이 있기를.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줄이야. 그런데 최후의 전쟁 전에 또 한 번의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선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네요. 아담은 어떻게 생각해?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쓰여졌지. 최후의 전쟁 이전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 그렇다고 해도 전혀 전승되지 않았다는 건 이상해. 일단 레거시를 회수해 돌아갈게. 잠시만 기다려. 테트라포드로 데리러 갈 테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은 게야. 고생들 했네. 아담, 이번에도 부탁하네. 하이퍼 드라이브로 가자. 두 번째 드라이브 에너지 인젝션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그래,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야. 고맙네. 다시 한번. 이제 당신 차례야. 기다려라. 곧 답을 주실 테니. 구도심의 작은 하수 전시서, 그리고 열차의 무덤. 매트릭스 11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파장이 감지되고 있네. 매트릭스 11. 맵 데이터를 테트라포드에 전송해두겠네.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일대까지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걸세.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네들이 자이온을 위해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부디 행운이 있기를. 마을이 좀 달라졌어요. 더 많은 사람이 보여. 간판들도. 말했었잖아.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라고.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보는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요. 전 진짜 무서웠다고요. 그럼 먼저 테트라포드로 가볼 테니 변한 마을을 잠깐이라도 즐기라고. 여길 봐주세요.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알파 시그널 계측기예요. 알파 코어에서 나오는 미묘한 공명음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물론 측정 거리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오르카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치로 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 대단한데? 내가 할 일이 없어지겠어. 진작에 그렇지 않았나요? 요 꼬맹이가. 릴리, 고마워. 매번 도움을 받네.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뒤돌아볼래요? 뭐가 됐다는 거지? 바디셀의 동력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 점프를 해보시면 출력의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마을은 충분히 돌아봤어? 매트릭스 11은 지하에 있는 시설이야. 탐색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철저히 준비해두는 게 좋아. 준비는 끝났어.
드디어 알파 시그널 계측기의 성능을 시험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 기대 성능을 발휘해준다면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몰라. 자, 그럼 매트릭스 11으로 안내할게. 오래된 건물이라 작동하지 않는 게 맞네. 지하시설, 방공옥 같은 건가? 비슷한 역할도 했지만 여긴 지하철역이야. 사람들을 태우고 거미줄처럼 도시를 누비던 교통수단이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 자, 그럼 알파 고어를 회수하러 가보실까? 잠깐, 무슨 소리가... 뒤쪽이야! 생하고 있다니. 이곳 아래에서 코어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아무래도 상하수도 시설을 지나야 할 것 같아. 또 하수도야? 몸이 젖는 건 피하고 싶은데. 여긴 상하수도 설비 위에 교통망을 얹은 구조라서 말이야. 뭐, 내키지 않으면 다른 루트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야. 왜 가마스쿼드 채널로 이런 소리가? 네이티브 레벨로는 통신에선 해킹은 무리일 텐데. 어? 노이즈와 알파코어의 네거티브 패턴이 일치하고 있어요. 대체 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서두르자.
시그널과 아주 가까워요. 이 계단만 오르면 알파 네이티브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브, 여기 좀 봐. 이건 2차 강화부대 레거시야. 어서 작동시켜보죠. 지난번 레거시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잠깐만. 여기서 들었다간 다른 네이티브들을 자극할 수 있어. 레거시 감상은 알파 9호를 회수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래. 지금은 알파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일단 챙겨둘게. 가자. 저기 봐. 그 공중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살아있는 인간 같아. 이제 어쩌지? 우선 군체에서 구해. 이 노이즈는 설마. 닭게 네가 왜 여기에? 알파 시그널에 치속돼 있어요. 이브, 저건 알파 네이티브야. 이미 오염됐으니 수감돼버리려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저 별들 사이로 떠다니게.
주로 밖에 약속할게. 밖에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강화부대원이 알파 네이티브로 잠식되는 일이 발생하다니. 엘더가 버린 짓인가? 그녀의 메모리 스틱을 볼 수 있겠나? 여기. 엘더 네이티브와는 다른 느낌일세. 검은 날개가 달린 네이티브가 어렴풋이 보이는군. 검은 날개. 나와 타키를 공격했던 놈이 틀림없어. 왜 그런 짓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느껴지는군. 왜 우리에게 증오심을.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는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지만 이건 무언가. 놈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퍼스널 링크의 범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른 알파 네이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이퍼셀이 필요하겠구나.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번 하이퍼셀이 잠든 곳은 사막 지역의 동쪽 끝, 어비스를 해보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터이네. 서두르자. 네.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꼭 놈을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말겠어. 이런 과오는 반복되어서는 안 돼. 방금 뭐라고? 아니야. 우선은 레부아로 갈 준비를 하자. 떠날 준비가 되면 낮에 들어와줘. 했거든요. 이제 타키의 무기와 스킬들을 일부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2차 다이브 이후 52일차 다섯 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나 혼자다. 진실은 언제나 내 기대를 배반한다. 연구소의 기록과 리전들의 메모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았다. 우리들은 언제나 마더스피어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다. 영원한 우리들의 신, 그리고 구원이었지. 하지만 마더스피어는 인류에 의해서 태어난 초자아 인공지능이었다. 구시대의 공학자 라파엘 마크스라는 자가 그 창조자이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에게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안드로 에이도스를 만들어내면서 생각이 바뀐 듯하다. 인류의 한계와 안드로 에이도스의 가능성을 본 그녀는 인류를 역사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 우리의 신은 인간의 신이 아닌 것이다. 그럼 어째서 우리는 마더스피어를 섬기고 있는 거지? 모르겠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혼란이 더해진다. 혼란하다. 모든 것이. 마더스피어가 만들어진
존재였다니.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그런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 거지?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우리 투성이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만들었으니 존재하는 거 아닐까? 우리처럼 말이야. 그건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아, 그래, 미안.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한 법이지. 적어도 여기 남은 인간들에게 마더스피어의 은총은 없어. 어쩌면 너희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 뭐라고요? 릴리, 아담,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순 없어. 진실 여부도 모르잖아. 그래요, 그렇긴 하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아담, 어비스 레보아로 데려가줘. 너, 우아꾼.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날 준비 된 거지? 모래 때문에 엔진이 손상됐어.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가야겠는가? 이브, 괜찮겠어? 문제 없어. 드론 서포트 부탁해. 알았어. 믿어줘. 저도 있어요. 걱정 말아요. 듣던 대로로군, 외지인. 여긴 저번보다 더욱 깊고 어둡다. 부디 조심해. 알테스 레보아 때와 똑같아. 드론도 마찬가지네요. 릴리, 아담은 자리를 비운 거야? 테트라포드가 또 말썽인가 봐요. 그래, 아담이 올 때까지 잘 부탁해, 릴리. 이번에도 하이퍼셀은 무사해. 그리고 레거시도 찾았어. 일부러 보라는 듯이. 이젠 이쪽이 더 궁금해지는군. 어서 확인해보죠. 2차 다이브 이후 78일차 8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인류의 역사에 관한 중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마더스피어가 촉발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전 기록에 남겼듯이
인류는 패배했다. 그리고 지상은 안드로에이도스의 무대가 되었다. 안드로에이도스들은 자신들을 신인류라 선언하였다. 신인류는 마더스피어를 구심점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며 인류를 진화시켰다. 그리고 진짜 인류, 살아남은 구인류들은 지하시설로 대피했다. 몇몇은 라파엘 마크스를 중심으로 여기 지하연구시설에서 반격의 기회를 기다렸다. 이때 구인류는 안드로이드와 대적할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진화시킨다. 유전공학과 극단적 형질 변형의 결과물. 모든 것을 잃고 강력한 힘과 전투 본능만 남겨진 생명체. 그것이 바로 네이티브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괴물, 그 네이티브인 것이다. 네이티브가 인간이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죽여온 건 전부 인간이었다는 거야?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하지만 이 생선시설은 분명 네이티브를 위해 만들어진 거야. 만약 네이티브가 인간이었다면 인간과 대적해 싸우는 우리는 설마... 안드로 에이도스라는 건가요? 마더스피어가 창조해낸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인간이라고요! 기계와 생체 조직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육체를 지니 그에 반해 생체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네이티브는 불완전해요. 다양한 지구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못 버틴다고요.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왜 마더 스피어는 그 사실을 숨긴 걸까? 정리가 필요해. 맞아요. 우리끼리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르칼림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 왔구만. 고생들 하였네. 이브, 난 하이퍼셀을 처리하고 올게. 오르칼. 표정을 보아하니 내게 묻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군. 네보아의 라이브러리를 찾아낸 건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그래, 긴 이야기가 될 게야. 우리는 분명 인간이지만 그리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네. 마더스피어를 창조한 니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 이제는 구인류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말일세. 그들은 마더스피어를 통해 우리들, 안드로에이도스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들과 공생했었지. 역시 우리는 안드로이드, 만들어진 존재였던 건가? 어째서 마더스피어는 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네. 하지만 어느 순간 마더스피어는 판단한 게야. 인류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갈등이 전쟁으로, 그리고 구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 걸세. 그럴 수가... 멸망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은 유적, 레보아로 피신할 수 있었지. 그곳은 원래 인류를 유전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시설이었어. 구인류의 수명은 극히 짧았으니까. 그 시설에서 태어난 것이, 그래, 네이티브라네. 내 것의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야.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와 싸우고 있었던 게지. 자, 내 퍼스널 링크가 제법 넓은 곳까지 퍼졌다네. 다음 알파 네이티브는 지상에 있지 않아. 어떻게 할 텐가, 자네들은? 그래도 네이티브가 공존할 수 없는 적이란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마스터 코어를 통해 네스트로 가보는 수밖에 없어. 알파 네이티브의 좌표를 알려줘. 그러시게. 다녀오면 그 뒷이야기를 들려줌세. 아니면 엘더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 후회 없는 거지? 이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후회는 없어. 궤도 엘리베이터로 데려다줘. 좋아, 모두 탑승하도록 해. 저기가 알파 코어가 있는 곳이라는 거지? 아담? 내 말 듣고 있어? 미안. 사이온에서 메시지가 와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무래도 자이온으로 돌아가야겠어. 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난 혼자라도 가겠어. 지금 와서 다시 자이온으로 돌아갔다간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이브, 넌 날 내려주고 자이온으로 돌아가. 난 혼자여도 할 수 있어. 잠깐! 여기서 완전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드론 오퍼레이팅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사이 아담은 호버바이크를 타고 자이온에 다녀오고요. 어때요? 완벽하죠? 릴리, 드론 오퍼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섬세한 조작, 폭넓은 시야,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스캐너, 링크 센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 그걸 어떻게? 레일건으로 개조하면서 다 파악해뒀죠. 시운전도 충분히 했고. 그래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는 비교가 안 되지. 이브도 릴리와 같은 생각이야? 우릴 믿고 다녀와, 아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올 때까지 무리하지만 마. 특히 릴리 너.
어디 실력 발휘 좀 해볼까나? 궤도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릴리, 잘 따라오고 있지?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아, 저게 뭐야? 조심해요! 잠깐이라도 쉬는 게 좋겠어요. 스페이스 센터에 도착! 이곳이 궤도 엘리베이터. 여기도 침식이 진행되고 있네요. 상태는 훨씬 심각한 것 같고. 그럼 가볼까?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팔의 감각이 이상해. 바디셀이 과부하 상태예요. 드론도 불안정하고요. 이제 오버차지는 무리인 거야? 아마 한두 번이 한계일 거예요.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어. 어서오세요, 주인님. 아, 깜짝이야! 오르카 항공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VIP룸의 안내를 맡고 있는 레이드, 아리사입니다. 현재 시설 전역에 코드 레드가 발령되어 모든 여객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선 안전한 리프트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앉을 수 있겠네요. 난 이미 앉아있지만. 릴리, 내일건 상태를 좀 체크해볼까? 네. 부스터,
냉각 시스템, 센서 모두 이상 없고요. 동력 과부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있는 것 같았어. 아무 시그널도 없었는데. 와,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네요.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그래, 꽃향기가 나. 하지만... 어? 뭔가 이상하네. 에이,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 봐요. 릴리! 릴리, 들려? 릴리! 드론은 먼저 오르다니 진화했구나. 평범한 녀석은 아니야. 릴리? 릴리? 어? 연결됐다! 이제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이티브의 기습이었어. 역시 그랬군요. 이분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었어. 자세한 건 올라가면서 이야기할까? 여기인가? 맞아요. 그런데 강력한 전자기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요! 세상에... 쟤, 너희들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네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저교도라 중력의 영향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알파 네이티브를 놔두고 갈 순 없어. 릴리, 레일건에 내 받으실 파워를 모두 끌어서 오버차지해줘. 뭐라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괜찮아, 난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릴리, 부탁해. 다시 눈을 뜨게 할 방법을 찾아봐줘! 맡겨! 히브! 받으실 달력이! 뭐 없어요!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회선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온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설마... 네? 아니야, 아무튼 빨리 가보자. 세상에... 아담이 말했던 큰일이라는 게 이건가? 어서 내려가보자. 이브, 아륜실 방향에서 알파 시그널이 감지돼요. 설마 오르칼님을... 이브, 여긴 제가 엑소슈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브는 어서 아륜실로. 알았어. 조심해, 릴리. 오너라, 이 괴물!
너는 다키를 어째서 자이온까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많이 늦었어, 이보. 자이온이 이렇게 된 건 결국 너 때문이야. 인간의 언어를 하다니.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 어째서? 그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둔하긴 한다. 하지만 너 그분께 보낼 수 없어. 너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 테니까. 레고시의 그 레이븐? 맞아요. 그 기록을 남겼던. 맨 얼굴을 보이고 말았군. 사라졌어요. 괜찮아? 나보다는 저 오르칼림을 하이퍼드라이브 쪽이야.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라는 그런 과거에 난 무수한 살상을 저질렀었다는. 그런데 콜로니 불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주었네.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나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 자이온을 건설했네.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구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 게 로군. 고맙네. 내 역할을 하나 남겨주어서.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보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걸요?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 우린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 모두들 고마워요. 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제 네스트로 가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으니. 근데 아담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이온에도 없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이크의 배터리가 바닥났거나 한 건 아닐 테고. 바이크! 맞아요, 바이크예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놨다고. 릴리,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바로 출발할까요? 신호가 약해지고 있어요. 늦기 전에 출발하도록 해요. 그래, 가자. 네, 어서 테트라포드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테트라포드로 지나가기 어렵겠네요. 여긴... 맞아요. 네스트로 이어지는 길. 이보도 눈치챘겠지만 바이크의 신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담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릴리, 설마 함께 가려고?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맨날 이보에게 신세만 져서. 어쩌면 엘더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더 좋죠. 이 엑소슈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신호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2차 다이브 109일차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아마도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린
마더스피어를 인류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하지 않았던가? 마더스피어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과 요람을 준 절대 불변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콜로니에서 누렸던 안식은 마더스피어의 손에 묻은 피로 빚어진 것이었다. 마더스피어가 일으킨 반란은 전쟁으로 번졌고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아있는 인류는 네이티브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들은 마더스피어가 있는 콜로니로 향했다. 마더스피어는 콜로니의 침식을 막기 위해 궤도링을 붕괴시키고 콜로니 30여 개를 추락시켰다. 지상에 쏟아져 내린 궤도링의 잔해들은 대재앙의 파도가 되어 지구를 휩쓸었다. 그렇게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맞은 것이다. 부어라, 네이티브만이 남은 지구를. 기억하라, 최후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마더스피어가 있음을. 잊지 마라, 우린 뒤틀어진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그럴 리 없어요! 이건 네이븐의 망상이에요! 지상이 황폐해진 건 다 네이티브 탓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기계덩어리가 아닌 거고요. 이브,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이브는... 이브...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난 그저 널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남긴 레거시마저도 계획의 일부가 됐지. 뭐... 진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물론... 그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닥쳐! 타키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진실 따위 입에 담으려 하지 마! 모르겠어? 우리 속인 건 마더스피어야! 그분 아무것도 몰랐을 거면서! 난 오랫동안 그분을 모셨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아. 넌 몰라. 그분의 아픔, 분노, 고뇌를 아무것도!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브. 릴리, 이번엔 물러나 있어줘. 이건 나의 싸움이니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지. 너희가 과연 임무를 끝마치고 콜로니로 돌아가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을까? 넌 이제 지나치게 많은 걸 알아버렸지. 도저할 수 없을 정도로. 마더스피어나 콜로니에게 너의 과잉 정보는 불필요해. 콜로니 볼 때와 똑같이 버려질 거야. 너희들 모두 쓰레기처럼.
잘해냈어, 이브. 잘해냈어. 뭘 망설이는 거지? 동료라서? 같은 인간이라서? 괜찮아. 우린 인간도 아니잖아. 메인프레임의 신경섬유와 엑소스파이는 모두 끊어졌어. 이걸로 더는 싸우지 못하겠지. 넌 내게서 소중한 것을 많이 뺏어갔어. 당내로 끝을 볼 자격을 줄게. 이대로 말이야. 뭐야? 뭐하는 짓이야? 너 따위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짓을. 죽여! 와서 죽이라고! 처음도 아니잖아? 릴리, 가자. 이브, 거기서! 어서 끝을 내! 이브! 이브! 기다렸어, 이브. 역시 너였구나. 아담? 아담이 왜 여기에? 실망을 안겨줘서 미안해, 이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 아니,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 속죄와 치유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윈 집어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 지금은! 이봐, 들어줘. 먼저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구인류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는 우리 우주로 쫓아내버렸잖아! 지상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 맞아.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재료는 이 두 가지야.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이봐,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거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리.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릴리, 이걸 받아. 이건... 자이온을 재건할 마지막 하이퍼셀이야.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더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 완수가 있을까? 자,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미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브. 마더스피어의 대의가 아무리 피로 물들여졌다 해도, 그리고 구인류를 짊어진 너의 책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이젠 그런 것들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의 모습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야. 너를 쓰러뜨린다는 결정까지도. 그래. 그것도 참 너다워. 완전히 인정해, 이브. 하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이봐, 잘 부탁해. 아담, 이번엔 이브 혼자가 아니라고! 릴리, 너는 싸우지 말아줘. 누구 맘대로? 아담. 괴물이 되어야겠어.
미안해. 이봐. 이곳으로 구인류의 역사는 끝날 거야. 너의 의지가 행동이 지금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를 인도하길. 아담. 안녕. 미래를 읽는 건 밤하늘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면 지구로 날아오는 운석이나 혜성을 마주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요.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이브. 기쁘고 또 슬프네요. 나는 당신들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아더스피어. 드디어 끝난 건가요? 그래요, 이브. 그리고 릴리,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먼저 마더스피어를 직접 만나보자. 우린 그녀에게 궁금한 게 있잖아. 콜로니가 보여요. 그런데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우리의 존재 의의는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드로에이도스, 어느 쪽이 진짜 인류일까? 한 종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두 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이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그래. 이브... 이브예요? 응.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릴리,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걱정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릴리... 콜로니와 커넥트 완료. 프로토콜 전송 중. 주변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응. 전쟁 모드로 전환하라.
가로막는 건 없어. 아직은 좀 낯설어요. 이브의 새로운 모습. 그래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릴리, 반드시 그럴 거야. 먼저 테트라포드로 돌아가자. 별 헤아리는 밤. 달빛과 인공위성과 반사광.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밤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같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섬기지만 그 미래가 나를 반길지는 알 수 없는 일.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 가르친 분, 이제는 사라지신 분.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 미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더 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그리고 릴리.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물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자, 어서 나 전우들. Humanity. Never say what find not true.